구약의 인물 요나 선지자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요나 선지자 하면은 늘 떠올려지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명하시는데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를 향해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타고 있던 배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죽을 고생하는 그 과정을 겪는데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장면이 뭐냐 하니까 그 과정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선장은 요즘으로 치면 그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이 선지자를 향하여 자고 있느냐고 막 이렇게 꾸지람하고 있는 이게 왜 종종 제 머릿속에 떠올려질까요? 이게 딱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 저 같은 목회자들의 참 초라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제 세상이 염려하는 게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는 이 요나가 그 안 믿는 선장에게 꾸지람 듣는 그 장면, 그것도 특히나 이제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이 위기에 이게 뭐 하는 거냐, 그게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고요. 그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3장에도 비슷한 꾸지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꾸짖는 겁니다. 자, 계시록 3장 1절 세 번역입니다.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2절이 무서운 겉면 아니겠습니까?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렇게 교회가 죽어 있어서 되겠느냐? 이게 지금 그 하나님 안 믿는 선지자가 요나에게 꾸짖는 거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 아닙니까?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사대 교회를 향한 이 꾸지람이 오늘 분당 우리 교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두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자각해서 각성하지 않으면 그 선장을 통해 또 주님을 통해 이런 부끄러운 지적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 11절에서의 지적이 그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쭉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심각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제 이것을 점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경고의 말씀이 대략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지금은 각성할 때임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뭡니까? 꼭 머리에 있으면 자각하지 말고 진짜 자각이 일어났다면 그 자각에 걸맞는 삶과 행동의 변화가 뒤따라야 된다. 딱 이 두 가지예요, 이 경고의 말씀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가지 경고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각성할 때라는 겁니다. 방금 읽은 11절에 나오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여기 나오는 이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이 말씀이 전제하는 게 뭡니까? 지금은 잠들기 쉬운 어둡고 타락한 시대를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방심하면은 잠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잠자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자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나옵니다. 너희는 나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의 경고는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의 큰 틀에서의 전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잠들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요, 타락한 사람은 자기가 타락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조금 예민하신 분은 벌써 눈치를 채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살이 좀 빠졌거든요. 턱선이 살아나고요. 놀랍게도 배가 줄었어요, 뱃살이. 그 어떻게 했느냐? 제가 그동안에 잘못된 이 식생활 습관을 반성하고 이제 두 가지를 안 먹었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싹 끊었고 100% 끊었거든요. 저는 면이라는 면 종류는 다 좋아하는 사람인데 한 달 반 가까이 싹 끊었고요. 그 다음에 또 끊은 게 당입니다, 당. 그리고는 이제 그 단백질을 많이 먹으려고 애를 써가지고 이제 그 두유를 박스로 사다 놓고 이제 제가 두유도 많이 먹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 먹는 모든 음식에는 당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두유를 사려고 보니까 그 권하더라고요. 무가당, 무설탕 두유를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슈퍼에 가가지고 다 뒤졌는데 놀랍게도 무설탕 두유는 아예 전시도 안 돼 있습니다. 왜 안 돼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 맛도 없는 무설탕 우유를 안 찾기 때문에 설탕 들어있는 달달한 두유만 찾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막 이 박스로 집에 쌓아놓고 지금 그거를 무가당 무설탕 두유를 이제 마시고 있거든요. 그 한창 이제 그 무설탕 두유를 제가 마시다가 한 번은 이제 우리 아들 어디 데려다 줄 때가 있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이 녀석이 자기가 마시려고 이제 설탕 들어있는 그냥 보통 두유죠. 두유를 이제 두고는 그냥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아까우니까 이거 상할 텐데, 그래서 이제 그 가면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두유를 이제 빨대를 꽂아가지고 두유를 마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달아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단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두유가 달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무가당 두유만 계속 먹다가 시중에 파는 일반 두유를 마셨더니, 그래서 제가 놀라면서 깨달은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뭐, 그 팔기 위해서는 타격이 달달하게 그래야 되니까요. 저는 요즘에요, 음료수 100% 끊었습니다. 누가 저를 대접하실 때 가장 큰 대접은 물 한 잔 주시는 게, 물 한 잔. 생수가 제일 맛있고요, 몸에 제일 좋고요. 여러분, 그 밀가루 음식만 끊고 당 종류, 달달한 음료 이것만 끊어도요 한 달에 5kg 보장합니다. 아이, 설교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이 깨달은 게 뭐냐, 이 자극적인 이 음식에 이 혀가 그렇게 길들여져 가지고 그 당은 그 100% 살이거든요. 이게 배 나오게 하는 원인인데 막 그냥 다이어트 하려고 굶고 막 한 10년 전에 한번 했거든요. 막 생쇼를 다 해 가지고 100% 실패죠, 그건.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이 나쁘게 길들여진 이것만 바꾸어도 몸은 저절로 그렇게 건강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런 그 육신적인 식사 문제만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거 비슷한 걸 또 최근에 경험했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 딱 가던 해가 198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게 뭐 35년 전 아닙니까? 83년도에 이민을 가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본 영화 몇 편은 처음 봤기 때문에 오래 기억에 남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플래시댄스라고 하는, 그때 뭐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나고 하는데 이제 어떤 여성이 이제 그 난관 속에서도 막 노동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꿈을 이루었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한 두석 달 전에 우연히 TV로 이제 그걸 제가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굉장히 향수에 빠졌습니다. 그 23살 어린 제 나이에 그 시절이 막 떠올라지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검색을 인터넷으로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영화가 그 당시로 19금,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청소년 관람 불가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미 새로 다 보고 이제 검색을 했기 때문에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그 영화에서 뭐가 이게 청소년 관련 불가라는 등급을 만들게 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요새 그거 등급 새로 하면은요, 글쎄 12세 가? 그것도 안 할지도 몰라요. 조금 전에 우리 그 주일학교 목사 젊은 목사가 나한테 바로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안 그래도 자기가 최근에 무슨 15세 관람 가를 봤는데 깜짝 놀랐다고. 그 필요하지도 않은 장면, 여자가 그냥 우통 훌렁 막 벗어 젖히고 그런 영화가 15세 관람 가예요. 83년에 제가 본 플래시 댄스라는 데 그런 장면 하나도 안 나오거든. 이 19금이에요, 19금. 뭘 의미합니까? 그 달달한 거에 내 혀가 이미 익숙하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음란하게 짝이 없는 이런 자극적인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영화를 15세 그래도 뭐 막 데모하고 항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는 이 경고의 말씀이 얼마나 이게 절실한 건가를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경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이게 문제 아닙니까? 혀도 둔해지고 마음이 둔화해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그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자리에 뭐 빠지려고 그랬겠습니까? 느슨하게 이 자극적인 세상에 길들여 살다 보니까 마음이 둔화해지고, 그 다음에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오늘 본문과 더불어 심각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는 게요, 이 11절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 잠에서 깨어나는 각성을 경험하기 위해서 뭐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지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원이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실현될 영광스러운 구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8장 24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지금 이런 말씀들이 뭘 강조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막 우격다짐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살 빼겠다고 뭐 막 무식하게 그냥 밥 굶어가지고 그 100% 실패해요. 며칠이나 견디겠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음식을 피하니까 힘 하나도 안 들고 5kg 빠지는 건 이거 식은 죽 먹기더라고요. 붓기가 빠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죄 짓지 않으려고 막 발부둥치고 며칠 버티던가 이거 며칠. 지금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니들이 정말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원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소망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낮은 가까이 오고 세상의 타락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와 있다는 징조를 볼 수 있는 눈,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제가 종종 우리 윗대 어른들이 즐겨 부르던 찬양을 제가 인용해 드리지 않습니까? 찬송가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떠올려진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새벽기도 저 철학기도 같은데 어릴 때 따라갔을 때 보면은 그 이 찬양은 거의 18번지예요. 막 얼마나 자주 부르는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그 당시 어른들은요, 보릿고개 막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니까 저런 찬양을 막 즐겨 부르셨던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인식하는 세상이 뭐라고요? 그분들이 이 세상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들렀다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그 다음 보세요.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잠깐 머물다가는 이 세상을 끝내고 영광 중에 나아가리. 이런 소망이 이 세상을 견디게 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유혹을 이기게 만드는 것도 내 어떤 우격다짐이 아니라 이 소망 아닙니까? 이 소망.
2절도 마찬가지예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4절도요.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이 가사들이 하나같이 노래하는 게 뭡니까? 이 땅은 영원한 거 아니다. 고통도 네가 누리는 수많은 부귀영화도 그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런 데 집착하지 말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늘 단장한 신부처럼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인 예수님을 의지하고 자각이 회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경고가 뭡니까? 그 각성에 걸맞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2절부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적 각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끝나지 않고요. 바로 그 다음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의 사다리를 타고 이제 무슨 행동 강령을 가르쳐 주시느냐. 자 12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그냥 요 머리로 맞다 이 세상이 심각하다 그 깨닫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12절 말미에 우리가 벗어야 할 어둠의 일들을 피력하고는 그게 뭔지를 13절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세 묶음이에요. 둘둘씩 세 묶음이에요. 하나는 방탕과 술 취함 이게 한 묶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음란과 호색 이게 또 다른 묶음이고요. 그 다음에 다툼과 시기 이게 또 다른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건성건성 그냥 맞다 뭐 말세다 정신 차리자 이렇게 끝내면 그 설교 안 들은 거랑 똑같고요. 우리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붙잡고 한번 행함을 바꾸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13절에 나오는 첫 번째 묶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방탕과 술 취함. 이게 왜 한 묶음인지 아십니까? 원어로 보면은 여기 나오는 방탕은 난잡한 파티. 무절제하고 과도한 술 향연. 이런 걸 뜻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 나오는 술 취함은 당연히 그런 난잡한 파티에 참석해가지고 그 술에 취한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는 표현이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나는 그 술, 담배를 금한 한국교회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만약에 지금 뭐 우리 술도 마셔도 되고 담배도 피워도 되고 그러면요 그 뭐 저는 이미 골초로 폐암으로 죽었을 거예요. 설교하다가 안 풀리면 욕 한 대만 딱 피우면 탁 떠오른다며 영감이. 그리고 그 술 이게 허용이 됐다 그러면 신방 가는 데마다 목사님 이게 50년산 프랑스 포도주인데요 그러면서 이거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막 가는 데마다 그 술 내놔가지고 우리 모든 목사들은 코가 다 빨갛고 알코올 중독 그리고 또 지금 뭐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는 거 거의 뭐 대부분이 다 술과 연관된 거 아닙니까? 목사가 신방 갔다가 술 취해가지고 막 추태를 부리고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진짜 아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참 고맙게도 1절 그 술, 담배를 금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술 때문에 추태를 부리는 일은 없고 담배 피다가 폐암으로 죽으면 그 하나님 얼마나 부끄러워요. 할 일이 많은데 그냥 몸 관리를 막 이 막 독한 니코틴을 몸에 뿜어대가지고 폐암으로 죽었다 그러면 그 천국 가서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 물론 대학교 다닐 때 저는 한국교회에 대한 원망이 많았습니다. 이미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놈의 예수는 그냥 죽기 한 5분 전에 믿어야 되는데 괜히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그냥 내 팔자가 왜 그러냐고 막 술도 못 마셔가지고 내가 여학생들 사귀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 애들 자꾸 못생긴 애들이고 막 그러면서 나 오늘 왜 이러죠? 대학교 때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대학교 때 여기 우리 그 젊은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성경에 또 교회가 하지 마라 그러는 건 다 여러분을 위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혹시 여기서 말하는 방탕과 술 취함
무질주하고 과도한 술 파티를 열고 거기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거든요. 오늘 진짜 이 자리에서 술 끊고 담배 끊는 결단이 반드시 전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꼭 이럴 때는 여자들만 아멘한단 말이에요. 당사자는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 음란과 호색이에요. 이 음란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재밌습니다. 이거 침대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가 부적절한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나오는 호색은요, 방탕과 방종이라는 뜻인데 그 중에서도 성적인 방종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음란과 호색이 난무하는 시대 아닙니까? 물들면 안 됩니다. 마지막 나오는 세 번째 묶음은 다툼과 시기예요. 뭐 다툼은 우리말과 통용되는 그대로고요. 여기 나오는 시기라는 단어가 또 재밌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시기는 열심이라는 뜻도 있고 또 시기, 질투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의미예요. 이게 참 그 묘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기 나오는 다툼과 시기라는 이 단어는요,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 남을 해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것. 참,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도 많고요. 상처 주는 사람은 더 많은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조금만 앞서면 그냥 그 시기와 질투에 열심을 다해가지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깔가 깎아 내리고. 그래서 이 13절에서 그 우리가 행동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세 묶음, 여섯 단어가 주는 의미를 정리해 보면은 예수 믿는 우리는 과도한 음주 생활 이거 안 됩니다. 그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통제되지 않는 삶 그 끊으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방탕한 성적인 이런 타락 그거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기심에 기인한 분쟁과 다툼 끊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뒤에 나오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것들을 쭉 열거했던 걸 앞에서 사실은 한 문장으로 지금 여기에 정리해놨는데 그게 뭐냐, 13절 맨 앞에 보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때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런 어떤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는 걸 한마디로 단정히 행하고. 그래서 제가 원어로 이 단정히 행한다는 사전과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내 감동을 받은 한 구절이, 눈길이 가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단정히 행한다는 말은 적합하게 행하는 거, 합당하게 행하는 거, 제 눈에 들어온 설명 이거 품위 있게 행하는 거, 이게 단정히 행한다는 뜻이래요. 저는 여러분 정말 품위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군의주의에 쩔어가지고 뭐 주의종 그냥 떠들어대지만 아무도 그 주의종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품위 없는 그런 목사가 되기보다는 뭐 나 좀 믿어달라, 나 또 뭐 리더십을 인정해달라 그렇게 떠들지 않아도 제 행위에서 품위가 나타나는, 신사적이고 품위 있는. 아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게 바로 제 곁에 계시는 아빠 아버지예요. 제가 이 품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데 바로 지난 그 목요일로 기억하는데요, 그 집사님, 후배 집사님이 오랜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설교 얘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여러분 그 구글 회사 다 아시잖아요. 아, 이분이 그 구글 창업할 때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요, 구글이라는 회사가 창업하면서 내세운 기업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구글이 창업하면서 내세운 기업 모토가 Don't be evil, 우리말로 사악해지지 말자.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 아닙니까? 아, 회사가 뭐 돈 많이 벌자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악해지지 말자. 그리고 후배 집사님이 가자마자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걸 검색을 해봤더니요, 야 거기에 제가 참 그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회사를 창립하면서 사악해지지 말자 이런 표어를 만들었나 했더니요, 이렇게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회사를 창립하면서 나쁜 짓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그런 뜻으로 만든 게
Don't be evil. 사악해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검색한 거기 보니까 최근에 그 기업 모토를 바꿨대요. 그 사악해지지 말자에서 어떻게 바꾸냐 하니까 Do the right thing. 똑바로 살아라. 그 왜 이렇게 바꿨냐 하니까 그동안에는 이게 좀 소극적으로 사악해지지 말자. 이게 좀 소극적인 표현이라면 이제 더 적극적으로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자. Do the right thing.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아, 물론 이 구글이라는 회사 전 뭐 잘 모르고요. 또 보는 각도에 따라 평가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 창업을 하면서 내세운 기업 모토 이거를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게 참 교회도 이런 슬로건을 좀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품이 있는 크리스천 아닙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 맨날 누가 갑질을 했다, 딸이 갑질을 했다, 또 딸이 갑질을 했다, 또 엄마가 갑질을 했다 이런 기사만 남아있죠. 저 진짜 믿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사악해지지 말자, 또 똑바로 살자 그런 정신을 가지고 회사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 회사하시는 분들요, 여러분 이런 걸 뭐 구호 만들어 외치지 않아도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 아까 그 원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품위를 지키고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으로 돈 좀 적게 벌어도 여러분 이런 꿈이 실현되기를 원하신다면요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나오는 갑옷은 원어로 호플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기라는 뜻, 무기, 그 전쟁을 위한 무기 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8장 3절에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러 오는지라. 고린도후서 6장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타락한 세상의 유혹과 싸우기 위해 가지고 여기서만 머리 끄덕이면 오 멋지네 우리도 구글처럼 하자 이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 치르듯 싸워야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저급한 본능 욕구가 얼마나 강력하다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이게 이길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뭐 누구 예를 들 게 아니라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우리 이거 송림중고등학교 이사장님 또 학교가 참 고맙더니 사랑에 빚어졌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원고에도 없는데 툭 튀어나온 그 말 한마디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 내가 우연히 신문을 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학교를 빌려서는 교회 이사장님이 구속이 됐는데 그 뇌물을 받아가지고 구속이 됐다 그러더라. 그 이야기를 제가 던졌거든요. 뭐 물론 그 어느 교회다 뭐 어느 학교다 그래서 내가 누구 명예를 훼손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그렇하고는 이제 쭉 그 기억을 갖고 한 게 아니라 그 내용 자료를 제가 그 읽었던 기사들을 보니까 그게 뇌물이 아니고 횡령 문제로 교육청 감사를 받은 거로 잘못 제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저에게 이게 월요일까지도 제가 이걸 인식을 못했는데 수요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성령님이 너무나 너무나 마음의 가책을 주시는데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이게 그 뇌물로 구속된 것도 아닌데 뇌물로 구속돼서 이 단어 하나가 뭘로 의미합니까? 그 교회가 그 빌려 쓰고 있는데 어느 교회가 물론 이름 안 밝혔지만 어느 교회가 이거 뇌물을 줬다는 걸 전제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있지도 않은 사실도 아닌데 그 수요일 날 막 너무 마음에 가책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우리 학교 이사장님 참 고맙다 그러면서 제가 툭 튀어나온 그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마음에 참 아픔이 오더라고요. 지금도 전 아파요. 그러면서 제가 왜 아픈지 아세요? 품위를 지키기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게 정말 이게 그냥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우를 범하기가 쉬운 거 아닙니까? 그냥 툭 나온 거거든요. 그게 저의 이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께 왜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처럼 학교를 빌려 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교회들이 오해를 저 때문에 잊지도 않은 오해를 받는 건 그건 너무 저에게 그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목사인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만만치 않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이 성화, 이 성화의 측면 이거를 저는 발견하는데요. 자, 12절과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기에 지금 어둠의 일을 벗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이게 성화의 두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예요. 성화가 뭔지 아십니까? 성화는 첫째, 죄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옷을 벗어버린다는 게 무슨 뭘 말합니까? 자신의 죄를 죽이는 게 그게 성화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는 그게 성화고요. 그 과정에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 이게 성화예요. 제가 목회 28년 차 목사지만 한순간도 툭 튀어나오는 말 하나조차도 성령님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품이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지난 수요일 새벽에 뼈저리게 제가 느끼고 가슴 아프게 제가 반성하는 게, 몰랐는데 또 스물스물 교만이 지금 저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교회 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이 본문으로 회심을 한 말씀이거든요.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또 명예 막 이런 데 그 노예로 살아갔다고 할 만큼 방탕한 그였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심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말씀이에요. 어느 날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막 이런 이제 노래말이 들리는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톨레 레게, 톨레 레게. 그래서 이제 그 말에 끌려가지고 성경을 펴서 읽은 게 오늘 본문이고 이것 때문에 그가 회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건 여기까지고요. 지난주에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새로운 그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당사자인 어거스틴이 그 회심하는 과정을 스스로 기록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인이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었고 나는 어떤 무화과나무 아래 주저앉았다. 그리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때 나는 대충 다한 것 같은 말을 연거푸 외쳤다. 주여,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나에게 분노하시겠나이까? 제발 지난 죄를 우리에게 대하여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 죄들이 한꺼번에 나를 진눌러 대는 것 같았다. 왜 지금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지금 당장 나의 부정함이 끝날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외치며, 그 다음 들어보세요. 내 마음은 가장 비통한 참회를 하면서 울었다. 그 다음 내용이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때 뜻밖의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소년인지 소녀인지 분간치는 못했지만 반복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톨레 레게, 톨레 레게. 나의 얼굴은 즉시 변했다. 아이들이 저런 말로 노래를 부르면서 놀이를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펼쳐던 게 성경이래요. 여러분, 오늘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게 들려진다고 딱 각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수천 명이 와 앉아 계시지만 말씀이 들려진다고 딱 각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각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가 마음에 자신의 그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면 내 마음은 가장 비통한 참회를 하면서 울었다. 왜 지금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지금 당장 나의 부정함이 끝날 수가 없습니까? 그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 누가 자기를 뭐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떠받들든 인정하든 상관없이 요 속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자기를 초라하게 들여다보는 그 처절한 눈물이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가 인생을 바꾸는 에너지로 연결시켜 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거스틴처럼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이 말씀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왕이지만 왕의 권력으로는 그까지 남의 여자 하나 취하는 거 그건 죄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그가 자각하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걸 자각하고 통회하면서 쓴 시, 그게 오늘 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잠든 사람은 자기가 자는 걸 몰라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자기가 잠들었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허구한 날 배우자한테 당신은 이게 문제야, 당신은 저게 문제야, 알아? 당신은 이것 때문에 안 돼, 당신이 이래가지고 애들이 이래, 당신은 이게 문제야 계속 지적하고 있는 그 사람이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배우자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점보다 더 큰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는 거. 배우자의 연약함을 그런 식으로 날카롭게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으로 그를 보듬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웬 비판이 이렇게 난무하는지 아십니까? 잠든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어거스틴처럼요, 자기가 잠들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그것 때문에 쓰라리고 괴로워서 누구 지적해 줄 여력이 없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저는 믿는 우리들이 여기서부터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큰 날카로운 비판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찔러대기 전에 어이고 내가 잠들어 있었구나, 내가, 이 자각이 일어나게 된다면 배우자의 그 연약함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긍휼함이 생겨요.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를 동안에 어거스틴처럼, 그리고 범죄했던 다윗처럼, 이거는 제가 아무리 외쳐도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내 새치혀가 곧 달콤한 음식에 익숙해가지고
이게 달다는 조차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한 번 더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정직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어거스틴처럼 절박하게 사모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제가 고백했듯이 뭐 어마어마한 타락은 아니랄지라도 주변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도 그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목사인 저조차도 그렇고, 하나님 내 배우자에게 내 교회에서 하나님 오늘 이 타락한 시대에 나도 모르게 잠에 취해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어거스틴처럼 울면서 주님 이대로 어떻게 이게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때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는데 그 첫 출발은 내가 자각하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나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얼마나 혼미하고 혼탁한지 우리도 모르게 그 달콤한 당에 내 혀가 거기 익숙해져 있는 것처럼
오늘 음란하고 간팍하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다 돌리기 좋아하는 아버지 시대를 그대로 닮아간 우리 자신을 자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거스틴처럼 비통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지금 당장 나의 부정함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눈물 속에 집어서 읽어라 톨레레게 톨레레게 그를 변화시킨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다름 아닌 나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잠에서 깨어나는 은혜를 또 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자각과 깨달음이 있는 지도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이 선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8장 우리 1절 우리 손뼉 치면서 기뻐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성년들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이 주는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자답게 한 주간 깨어 이 시대를 바라보며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